우리 인간의 마음 상태, 우리가 마음 속에 담고 있는 그 생각, 그 뜻, 왜 그것이 그렇게 우리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 지금까지는 제가 미친다 이렇게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이게 중요해? 그 어떤 과학적인 어떤 그런 과정이 있을 거 아니냐? 그렇죠? 우리의 생각과 유전자가 어떻게 그렇게 긴밀하게 연결이 돼가지고 우리의 생각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 사랑하느냐, 용서했느냐, 화를 냈느냐, 미워하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유전자가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가. 이것을 과학적으로 여러분이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야 뭐가 가는 거예요? 믿음이 가지. 신뢰가 가죠. 그 신뢰가, 믿음이 탁 갈 때 여러분이 힘을 받는 거죠. 아, 이게 옳구나. 맞아. 자, 그래서, 우리가 먼저 아셔야 될 것은 뭐냐면, 우리가 전자파를 발생시키는 기계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컴퓨터, 뭐, 다 여기서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어떤 종류의 전기 제품이든 전기가 통할 때는 전자파가 나와요. 전자, 뭐요? 파. 파. 네, 파. 이 파. 물결도 뭐가 있어요? 파도가 있어. 파. 우리가 소리결이라고 불러. 소리도 파동이 있어. 모든 소리도 에너지가 있어요, 없어요? 에너지가 있죠. 그래서 소리가, 너무 큰 소리가 나면 고막이 터진다니까. 고막의 진동이 너무 세게 돼가지고 고막이 찢어지고, 또 더 큰 소리가 나면 어떻게 돼? 유리창이 박살난다고.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음파라고 그래요. 음파. 그래서 바람도 물론 에너지가 있고, 그 물결, 바람결. 그래서 우리 순수한 말로 결이라고 부릅니다. 결. 그런데 모든 에너지는 그 힘인데, 햇빛도 보면은 뭐예요? 파동이에요. 햇빛도 파동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리고 그 햇빛 중에도 에너지가 센 빛이 있고, 그 우리가 빨주노초파남보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제일 에너지가 센 빛이 빨주노초파남보 보라색이에요. 그리고 무슨 색의 에너지가 제일 약해요? 빨간색이에요.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사진 찍을 때 다 필름을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그 필름에 묻어 있는 게 뭐예요? 화학물질인데, 그게 어떤 빛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그 반응이 달라서 색깔이 나타날 수 있는 건데, 그 필름을 사진을 찍어가지고 그 필름을 뭐 해야 돼? 현상해야 된다. 그래서 필름을 현상할 때, 필름을 그냥 이런 밝은 곳에서 필름을 꺼내면 어떻게 돼? 다 새카매져 버려. 그 필름에 발라진 물질들이 그 에너지가 세니까. 그래서 반드시 현상할 때는 무슨 불을 켜고 해요? 빨간색 불을 켜고 합니다. 그래서 빨간색이 가장 힘이, 에너지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태양빛이 빨주노조파남보 그 일곱 가지 빛을 보내고 있는데 여러분 하늘이 제일 파랄 때는 언제예요? 해가 우리하고 가장 가까울 때 하늘이 파래요. 가까우니까 햇빛이 어떻게? 에너지가 제일 세지. 그런데 햇빛이 빨갛게 보일 때는 언제예요? 해가 질 때야. 질 때는 우리하고 해하고 거리가 뭐예요? 가장 머니까 태양빛의 에너지가 많이 줄었어. 왜? 거리가 머니까. 그래서 빨갛게 보이는 거예요. 빛은 다 똑같은 빛이에요. 그 거리상으로 이제 멀어지면은 이제 그래서 해가 뜰 때, 해가 질 때가 해가 제일 멀죠 우리하고. 그리고 해가 지구 반대편에 가면 깜깜하죠. 이제 빛이 없지. 자, 그래서 햇빛도 이게 에너지입니다. 에너지인데 햇빛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전기 에너지를 띠고 있는 파동을 전자파라고 그래. 그래서 모든 전자 제품으로부터 전기가 통할 때는 전자파가 나오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파동이 에너지가 낮을 때는 파동이 이렇게 늦어요. 이렇게. 그리고 에너지가 셀수록 어떻게 돼요? 이렇게 파동, 그 센 에너지일 때. 자, 그래서 그 센 에너지, 센 빛을 받으면 그 하늘 색깔이 파랗게 보여요. 알겠죠? 자, 그래서 파동에, 그래서 이런 걸 주파수라고 그럽니다. 주파수. 그리고 이 파동과 파동의 거리를 파장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제일 에너지가 센 보라색을 너무 많이 받으면 어떻게 피부가 상해요. 그래서 화상을 입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요즘 우리 한국 여성들이 제일 신경 많이 쓰는 게 뭐더라? 그 뭐라 그래요? 잡티. 잡티. 잡티란 게 뭐예요? 얼굴에 생기는 거무스름한, 그렇죠. 그런데 그게 뭐예요? 그게 자외선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게 피부가 자외선 같은 너무 에너지가 센 에너지가 들어오면 피부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세포가 손상이 되기 때문에 그 세포 손상을 막기 위하여 세포가 자기 방어를 하기 위하여 멜라닌이라는 색소를 만들어 가지고 그 빛을 다 흡수해 버리려고 그래요. 까만색은 빛을 많이 흡수하니까, 그렇죠. 그래서 까만 색깔 물질, 그걸 멜라닌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자연이 햇빛을 많이 쬐는, 강력한 태양빛을 많이 노출되는 사람들이 잡티가 많이 생기죠. 그래서 한때 한국 여성들이 다 복면을 쓰고 댕겼습니다. 그렇죠. 그것도 한때 유행하더니 이제는 아무도 안 쓰고 댕기네요. 요즘은 뭐 마스크가 있어가지고. 자, 그래서 센 에너지가 들어올수록 우리가 손상을 입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봅시다. 자, 이렇게 보면 그래서 이게 이제 태양에서 오는 이 광선인데 요게 이제 파장. 요게 이제 주파수예요. 주파수가 제일 빠른 속도가 빠르죠. 10에 20승 빠르죠. 그렇죠. 그것을 감마선이라 그래. 그래서 뇌 암이 전이가 되면 감마선을 보내 가지고 치료를 하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감마선 다음으로 강한 광선이 X광선이에요. 예. 이게 다 전자파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차 잘못하면 전자파는 전자파고 X광선은 X광선이고 감마선은 감마선. 그렇지 않아. 주파수에 따라서 이름을 다르게 붙인 것뿐입니다. 전부가 다 전자파야. 아시겠죠? 자, X광선. 그 다음에 X광선보다 에너지가 조금 약한 게 자외선이에요. 자외선. 그 다음에 자외선보다 에너지가 약한 빛을 가시광선이라고 불러요. 가시광선. 그 영어로 하면 visible. visible. 요 하얀 부분이 가시광선. 그래서 하얀 부분에 에너지가 제일 센 부분이 무슨 색이에요? 보라색. 예. 제일 약한 색이 빨간색. 그래서 빨, 주, 노, 초, 파, 남, 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간색이 제일 주파수가 어떻게 낮단 말이에요. 그래서 빨간색보다 조금 주파수가 더 낮아지면은 그때는 가시광선이 아니에요. 눈으로 볼 수가 없는 광선. 그거를 적외선이라고 불러요. 적외선은 눈으로 볼 수 없지만은 우리가 느낄 수는 있어요. 무엇으로? 열로. 온도를 느껴. 따뜻해. 그래서 여러분이 온돌방을 아주 따끈따끈하게 데펴놓고 전기불을 탁 꺼버리면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무엇은 느껴요? 열은 느끼지. 그게 적외선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적외선을 보이게 할 수 있는 기계를 만들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적외선 망원경이야. 예, 그래가지고 휴전선 같은 데서 밤에 보이지 않지만은 몸에서 열을 내고 있는 동물들 또는 뭐 사람들이 침투해 들어온다 그럼 그게 다 보여요 보면. 자, 그래서 가시광선은 이 가시광선들이 우리에게 가장 적당한 우리 유전자에 가장 적당한 주파수를 가진 에너지를 가진 그런 광선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적외선 다음에 이제 마이크로웨이브. 예. 이제 이래서 쭉 전자파의 종류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기계에서 나오는 것만 전자파가 아니고 전자파는 태양에서도 쫙 전자파, 그 전자파의 주파수에 따라서 이렇게 다를 뿐입니다. 자, 그래서 태양은 발전을 하고 있어요. 태양 자체가 발전소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발전을 해서 전기를 보내는데, 무슨 형태로 전기를 보내? 전자파의 형태로. 전기줄이 없으니까. 공간을 그냥 전자파 에너지로 쫙 보내는 거예요. 자, 그 에너지. 그래서 우리 몸에는 태양이 보내는 전자파 에너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어떻게 들어올까? 우리가 그 태양 전자파를 우리가 먹어요. 예. 네. 그래서 식물들이 있죠? 식물들이 잎사귀로 그 전자파를 받아요. 받아가지고 뭘 해요?
광합성을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여러분의 쌀 알 속에, 감자 속에, 밀 속에, 사과 속에, 다 전자파를 저장해 둔 거야. 그거를 광합성이라 그래요. 그래서 광합성을 할 때 어떻게 하느냐 하면, 식물이 뿌리에서 빨아들이는 물하고, 태양으로부터 잎사귀, 엽록소를 통해서 받아들이는 전자파하고, 어떻게? 합성시키는 거야. 물과, 물과 전자파를 이제, 이제, 뿌리에서는 물을 빨아들이고, 잎사귀로부터는 뭐를 빨아들여요? 탄산가스. 그래서 잎사귀로부터 탄산가스는 CO2죠. CO2인데, 이 산소, O2는 식물이 받아들이자마자 내보내버려요. 그럼 남는 건 뭐가 남아요? 이 탄소만 남아. C, 탄소. 그 다음에 뿌리로부터는 뭘 받아들여? H2O, 물을 받아들여서 여기 이게 물이 일로 올라가가지고 탄소와 물이 합성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C, 그 다음에 H2O, 이런 물질을 뭐라 부르냐면 탄소라고 탄, 물이라고 해서 뭐요? 수, 탄, 수. 그러니까 탄소와 물을 화합시킨 물질, 그래서 탄수화물이라고 불러. 그런데 이 탄소와 물을 합성시킬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합성이 돼요? 에너지가 있어야 합성이 돼. 전기 에너지가 필요해요. 그래서 태양으로부터 받은 전기 에너지. 탄소와 물을 합성시켜놨대. 저 탄소와 물을 합성시킨 것이 탄소화물이고 그게 당분이고 그래. 간단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한쪽 먹는다고 해도 결국 우리는 뭐 먹는 거예요? 탄소와 물을 먹는 게 아니라 전기를 먹고 있어. 그래서 우리가 사과를 한쪽 먹었다 그러면 그 전기를 품고 있는 탄수화물이 분해가 돼. 그래서 탄소는 어떻게 나가버려요? 탄소는 우리한테 소용이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빨아들인 산소하고 탄수화물 속에 있는 탄소하고 합쳐가지고 탄산가스라는 형태로 도로 식물한테 줘버려. 그리고 물은 오줌으로, 땀으로 나가버려. 우리 몸에 남는 거는 뭐밖에 안 남아요? 햇빛. 전자파만 남아서 그래서 우리 몸에 전기가 흐르는 거예요. 이 전자파가 우리 몸에 흐르는 이유. 우리 몸에는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항상 우리 몸 안에 전기가 흐르고 있어요. 그러니까 굶으면 어떻게 될까? 굶으면 죽어. 전기가 없을지면 죽어요. 그러니까 조금 기분 나쁘지. 왜 기분 나쁘냐면 우리도 알고 보니까 무슨 제품에 불과해요? 전자 제품이야. 전기 없으면 끝나. 우리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전기가 흘러야 됩니다. 근데 이 전기가 이제 파동으로 전자파로 흐르는 거 아니에요. 흐르는데 이 파는 여러분 이제 주파수가 빠른 이런 파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잠들었을 때는
주파수가 아주 느려요. 이게 수면파라고 그래요. 특히 이제 우리 뇌에서는 이 뇌파가 흐르고 있어. 그 이제 우리가 잘 때는 저런 파가 흐르고 있어. 그다음에 이 주파수가 이렇게 미친 듯이 빠르면 이렇게 되면 우리 기분이 어떻게 되냐면 야 이런 상태예요. 이렇게 되면 우리가 내 자신의 주체를 할 수 없어. 우리의 판단력도 흐려지고 막 충동적이고 막 이때는 비싼 걸 들고 깨놓고 내가 왜 그랬지? 판단력이 흐려져. 그러니까 이런 뇌파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보다 조금 늦은 이런 뇌파를 베타파라고 불러요. 베타파. 베타파는 뭐 하는 파냐 하면 잡념에 시달리는 파. 그래서 이제 여기서 여러분이 자 여기 보면 베타파라고죠. 베타파는 이런 파요. 이런 파가 여러분의 뇌파를 흐르고 있을 때는 잡념에 시달려. 그리고 스트레스. 이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을 때는 뭐예요? 이거예요, 이거. 이런 파를 감마파라고 부릅니다. 감마파는 뭐 열렸을 때요? 감마파가 그러면 뚜껑이 열려버립니다. 그래가지고 막 아파트 20층에서 뛸 수도 있고 그래. 일단 뛰었는데 떨어지면서 아이고 내가 왜 뛰었지 이제 그 감마파가 흐르면 그렇게 판단력이 아주 마비가 돼. 그래서 베타파는 짜증파예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 평화롭지가 않아. 짜증나고 스트레스 받는 파.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여러분의 그 마음의 평화를 주고, 건강에 유전자에 좋은 파는 바로 이 알파파라는 겁니다. 알파파, 차, 이렇게. 그래서 이 뇌파가 우리 몸에 차 흘러요. 뇌파가 우리 몸을 흐를 때는 뇌파라고 부르지 않고, 생체 전자파라고 부릅니다. 생체 전자파. 그래서 여러분의 건강 상태는 세포의 건강 상태입니다. 그렇죠? 근데 세포의 건강 상태는 무엇으로 결정이 돼? 유전자의 건강 상태가 세포의 건강 상태예요. 근데 유전자의 건강 상태는 생체 전자파로 결정이 돼. 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핸드폰을 다 가지고 계신데, 이 핸드폰을 너무 많이 자주 장시간 사용하면서 이 뇌와 너무 밀착해서 핸드폰을 사용하면 뇌종양이 생길 수 있어요. 뇌종양이라는 말은 뇌세포가 암세포 처럼 유전자가 변질될 수 있어. 뭐처럼 방사선을 많이 쬐면 정상 건강한 유전자가 암 유전자로 변질돼서 암이 발생할 수 있어요. 예, 네, 그거 꼭 같은 원리. 그래서 어떻게 해서 통화하라고? 적어도 한 뼘 떼어가지고 통화해라. 왜? 전자파라는 것은 거리가 조금씩만 멀어져도 약화돼. 그러니까 햇볕도 어떻게, 수평선으로 해가 질 때는 에너지가 약해서 빨간색으로 보이잖아. 정오에는 뭐예요? 내 머리 위에 있을 땐 파란 색이. 아시겠죠? 그래서 같은 하늘인데, 파란
하는 그 에너지가 굉장히 강한, 강하게 있을 때는, 가까우니까. 그때는, 그 공기 속에 있는 모든 입자나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반사돼가지고 파란색으로 보인다.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우리들의 유전자의 상태가 건강 상태를 결정한다. 근데 유전자의 상태는 뭐가 결정한다? 생체 전자파에. 우리 몸에 어떤 전자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우리 유전자의 상태가 결정된다. 자, 여러분의 핸드폰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상당히 나쁜 전자파예요. 주파수가 상당히 빨라. 이걸 장시간 노출을 시키면 유전자가 손상된다. 엑스레이에도 장시간 노출되면 암이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의 유전자의 건강 상태는 어떤 전자파가 우리 몸에 흐르느냐, 알파파가 흐르느냐, 베타파가 흐르느냐, 감마파가 흐르느냐에 따라서 건강 상태가 확 달라져. 그러면 이 우리 뇌파는 또 생체 전자파는 어떻게 결정이 되냐? 그것이 우리의 마음 상태가 결정한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뚜껑 열릴 때는 여러분 다 알잖아요. 여러분 다 과거에 뚜껑 한두 번씩은 열려봤죠. 저도 한번 열려가지고 그 비싼 노트북을 박살낸 때가 있는데, 아시겠죠? 아까워 죽었어. 그러니까 뚜껙 열리게 한 사람이 누구냐라고는 묻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는 뚜껑 안 열리려고 제가 결심을 했어. 그 후로는 뚜껑 열려본 일이 없어요. 자, 그러면 정말 우리가 화가 머리끝까지 나서 드디어 폭발했다. 그 뚜껑 열렸다는 얘기죠. 그럴 때 우리의 뇌파는 감마파야. 그런데 그 뚜껑 열리게 한 사람이 또 나한테 어떻게, 여보 배 안 고파? 뭐 먹고 싶은 거 없어? 해서하면 그 알파파가 그 감마파가 알파파로 바뀐다고. 그래서 그러면 이 감마파 또는 베타파는 이제 일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일반 사람들이 하루 시간을 베타파가 흐르면서 보내. 그래서 계속 베타파가 흐른다면 유전자는 빨리빨리 약화되고 손상되고 꺼지고 그래요. 그래서 빨리 늙어 사람이. 아시겠죠? 그러면 알파파가 흐르게 되면 모든 것이 재생도 잘 되고 회복도 잘 되고 그래. 그래서 알파파는 어떤 경우에 생기냐면 우리의 마음 속에 진, 선, 미가 느껴질 때. 강의를 들어보니까 이것이야말로 진실이구나. 맞아. 나는 앞으로 그렇게 살 거야. 그 순간이 알파파가 되는 순간. 그 다음에, 너무너무 선하구나.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 진선을 느낄 때 알파파로 변해. 내가 내 마음대로 알파파로 만들 수가 없어. 뭔가가 좋은 것이 진선미가 들어와서 그 진선미 속에 있는 에너지가 내 뇌파를 바꿔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아름답다. 여러분 여기 봄, 가을, 봄에 여기 벚꽃 피면요.
황홀해요. 와. 그러면은 화낼 사람이 어디 있어?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다 알파파가 돼. 그 꺼졌던 유전자를 다 켜지고. 아, 봄에 단풍 들면 뭐, 굉장하죠. 그 알파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유전자 회복은 여러분 몸 안에 알파파가 흐르고 있을 때 제일 쉽게 왕성하게 회복이 되게 돼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마음 속에 부정적인 생각, 두려움, 뭐 이런 분노, 증오심, 뭐 이런 게 담겨 있을 때는 계속 뭐예요? 베타파예요. 여러분 분노, 증오심 이런 게 담겨 있는데 마음 편하게 가자. 돼요, 안 돼요? 안 돼. 네. 그래서 내가 선택을 해야 돼. 네. 그래서 알파파가 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증오심에 내가 집중하지 말고 무엇에 집중하자? 어떻게 하면 용서가 될까? 그리고 부정적인 생각이 막 나를 괴롭힐 때 그래 지금 노래하자, 웃자, 그래 그런 식으로 적극적으로 선택을 하면 처음에 웃을 때는 처음에 노래 부를 때는 이게 안 바뀌어 가지고 나는 지금 베타파인데 나는 노래하면 안 어울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상당히 불편하지만 그게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이렇게 되면 샥 내 뇌파가 바뀌어요. 바뀌어가지고 아 알파파가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뇌가 있고 뇌에서 뭐가 흐르고 있어? 뇌파가 흐르고 있어. 뇌파. 이 뇌파가 우리 온몸의 신경, 뇌에서 신경이 쫙 퍼져나가잖아요. 온몸으로. 그 신경을 타고 나가는 전류를 생체 전자파라고 불러. 그래서 이 생체 전자파가 결국 우리들의 뭐예요? 유전자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뇌파가 알파파면 참 좋아. 그래서 이 뇌파가 알파파가 될 것이냐, 감마파 또는 베타파가 될 것이냐는 이 뇌 속으로 어떤 뜻이 들어왔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돼. 그래서 알파파가 되기 위해서는 무슨 뜻? 진, 선, 미. 곧 사랑이 들어올 때는, 이게 알파파가 돼. 알파파였다가 베타파가 들어올 때는 어떤 게 들어오면 돼요? 어떤 뜻? 아니, 그 자식 거짓말했단 말이야? 아니, 이제 이렇게 될 때. 진실이 아닌, 진실의 반대. 거짓? 거짓. 그 다음에 뭐예요? 선이 아니고 선반대 뭐예요? 악해? 야, 그 자식 그 나쁜 놈이구나. 다 베타파야, 이제. 순식간에 바뀌어요, 뇌파는. 아, 그 다음에, 아름다움의 반대는 뭐예요? 아, 그 자식 고약한 더러운 새끼구나. 그러면 자연히 분노하게 되고, 어떻게? 미워져. 그래서, 이 사랑이 아니죠. 분노, 증오. 이렇게 되면, 뇌파도 아주 복잡한 베타파가 돼. 그래서 보세요. 알파파는 이렇게 부드럽죠. 그렇죠?
부드럽고 좀 속도가 좀 늦어요. 에너지가. 그런데 이 베타파는 이런 상당히 날카롭죠. 그렇죠? 가끔 가다가 또 알파파 닮은파도 가끔 가다가 한 번씩 나와요. 그게 이제 베타파의 상태인데. 그래서 이렇게 날카로운 마음을 날카로운 마음을 뭐라 그래요? 요즘 말로 까칠하다 그렇더라고. 그래서 여러분이 맨날 짜증에다가 까칠한 마음을 가지면 뇌파가 그렇게 돼. 이제 그 뇌파가 생체 전자파로 돼서 온몸을 흐르게 되면 그 나쁜 생체 전자파가 결국은 유전자를 어떻게 유전자를 꺼요. 끄고 회복이 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우리 몸은 아주 예민한 전자 제품이야. 그래서 그래서 여러분 그렇잖아요. 비싼 이제 전자 제품 집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비싼 컴퓨터 같은 거, 뭐가 한번 치면 번개가 뭐요? 꽉꽉꽉 하면 굉장히 강한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렇게 되면 고장 나요. 예. 컴퓨터도 너무 그 강한 그래서 뭐 번개 치고 막 폭풍 불고 그럴 때는 컴퓨터 같은 걸 어떻게 전원을 꺼놓으라 그러잖아. 그렇죠. 그래서 우리도 꼭 같아요. 그래서 막 꼬당 하고 이런 게 들어오면 이야 뚜껑이 열리고 그러다 보면 유전자가 상해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참 희한하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물질적 전기 제품이야. 분명히. 그런데 우리들의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요? 마음에 반응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물질적 기계야. 전기 제품으로서의 물리적인 전기 제품에 불과하지만은 이 특별한 전기 제품은 무엇에 반응하고 있어? 영적으로 반응하고 있다 이 말이야. 정신적으로. 이게 희한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 어떻게 말을 주고받고 할 수 있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하는 존재야. 그래서 속상했다 그러기도 하고, 오늘 기분 좋다 그러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 유전자가 꺼졌다 켜졌다가 난리를 치는 그런 분명히 물질적 존재이지만은 동시에 뭐예요? 영적인 존재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몸 속에 우리의 세포들의 성능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무슨 에너지에 반응하고 있어? 그런 영적 에너지, 우리의 생각, 우리의 뜻, 새 반응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뜻에 따라서 우리의 몸 컨디션이 결정이 된다 이 말이야. 몸 컨디션. 예. 그런데 병원서는 이런 걸 쳐주질 않아요. 않고 병원서는 우리 인간을 그냥 물질적인 기계 취급만 해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걸 모르는 어떤 의사 선생님들은 환자의 마음을 상하게 해도 건강에는 상관이 없다. 이것을 주장하는 의사들이 아직도 있어. 그래서 이제 그런 의사들한테 걸리면 여러분 속상해. 그래 잠도 못 자고 유전자 꺼진다고. 그렇죠. 그래서 큰 손해를 보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고 막 겁을 줘 그냥 암 치료를 안 하면 어떻게
금방 죽는다 그랬다면서, 여러분. 그래서,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자, 이제 확실하죠?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선한 마음, 악한 마음. 그래서, 선과 악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능하면, 어떻게, 선한 쪽 생각을 받아들일 것. 그런데, 선한 쪽은요, 사랑이기 때문에, 우리를 강제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악한, 거짓, 악, 이 더러운, 이런 영적 에너지는 사랑이 아니에요. 그렇죠? 그 사랑이 아니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선택을 존중하는 걸 사랑이라 그래. 아시겠죠? 근데 사랑이 아닌 거는 뭐예요? 욕심이죠. 욕심은 누구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래. 그래서 나는 원하지도 않는 악한 생각을 막 집어넣으려는 것이 이 악한 에너지예요. 악한 영적 에너지야. 그래서 우리가 미운 생각, 이거는 떨치려고 그래도 뭐예요? 누가 나한테 미운 짓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그냥 맴돌아야 맴돌아요. 이거 좀 그만했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걸 떨칠 수가 없어. 그런 나쁜 영적 에너지는 강제적입니다. 네. 나를 점령하고 나를 사로잡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증오심에 어떻게 사로잡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분노에 사로잡혔다. 예. 네. 분노의 불길에 휩싸였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것은, 그 분노나, 그 악이라든가, 이런 것은 내가 배신감, 죽이고 싶은 마음, 그런 거는 그 악한 에너지다 이 말이야. 왜 그 악한 에너지냐면 그 에너지를 내가 받아들이면 내 뇌파부터 뚜껑이 열리는 감마파가 될 수도 있고 베타파가 돼서 내 유전자에 혼란을 끼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내 건강 상태가 나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내가 좋은 에너지, 선한 에너지, 아름다움의 에너지, 사랑의 에너지를 받아들이면, 내 생체 전자파가 알파파가 돼가지고 내 유전자를 회복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뉴 스타트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간단하게 말하면, 내가 이때까지 이 세상을 살 때 계속 베타파로만 살다가 지금부터는 적극적으로 무엇을 선택한다? 알파파를 선택할 거야. 그래서 내 생체 전자파를 알파파로 유지할 때 그때 이제 모든 유전자의 문제가 회복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 뇌파, 생체 전자파가 가장 뉴스타트에서 중요한 핵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어떻게 해서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베타파나 감마파가 시작되면 누구든지 베타파는 사람들이 잘 몰라요. 왜? 맨날 그러고 사니까. 맨날 그러고 사니까. 뭐, 걱정되네. 불안하네. 뭐, 다 이러고 살잖아. 베타파를 가지고 맨날 매일 베타파로 살아가. 그런데 가끔 가다가 뭐예요? 여행이나 가면,
완전히 다른 거야. 가끔 가다가 이제 서울서 속초 바닷가에 가서 이야 그럼 알파파가 싹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를 내 생체 뇌파와 생체 전자파의 변화를 우리가 쉬운 말로 뭐라고 불러요? 내가 맨날 베타파로 살다가 속초에 바닷가 보니까 설악산 와 알파파가 되었다. 이거를 쉬운 말로 뭐라 그래요? 일반 사람들이 많이 쓰는 말. 기분 전환. 네. 그래서 사람은 이 기분 전환이란 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분 전환. 필요해요. 그게 여러분 사치가 아니에요. 기분 전환 안 되고 계속 베타파로만 유지하고 살면 그런 사람 있죠. 아이 뭘 기분 전환 뭘 기분 전환. 야 돈 든다. 그거 또 강원도까지 가려면 2시간 반, 3시간 차 타고 가야 되고 가면 또 뭐 기름값 뭐 기분 전환 필요 없어.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켜질 여가가 없어. 그래서 돈 좀 들어도 시간이 좀 걸려도 운전하고 오는 것 이런 게 좀 힘들어도 야 오늘 좋았다. 이게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한 거예요. 오늘 정말 잘 왔다. 야 오늘 바다 정말 끝내줬잖아. 야 오늘 그 비룡폭포 갔더니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 공기는 서울 공기하고 달라요. 예. 그래서 정말 하늘을 즐기세요. 그 파란 하늘. 그래서 정말 순간순간마다 내가 진선미에 집중할 것. 진실된 것에 집중하고 선한 것에 집중하고 아름다운 것에 집중해야 돼. 그런데 우리들은 어느덧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무 새끼 두고 보자 이렇게 악한 영적 에너지에 사로잡혀 있는 자신을 발견해. 그럴 때는 과감하게 어떻게 싫어! 나는 더 이상 이 악한 영적 에너지의 지배를 받기 싫어! 하고 그걸 거부하고 그러면 자 노래를 불러! 걱정을 모두 벗어버리고서 네. 더 좋은 거는 춤을 추면서 네. 그래서 한번 여러분, 이 제일 잘난 사람은 이렇게 뭐가 돼야 돼? 주책. 그래서, 아니야. 이런 부정적인 생각은 여기서 끝! 자, 웃기 시작! 하하하하하하! 이러다 보면 시작하는 순간에는 어색했는데 아 이거 좋구나. 예, 네. 벌써 한 1분, 2분만 넘어가면 야 웃기 시작하기를 뭐요? 잘했다. 이런 맛을 봐야 돼. 그런데 시작할 때 어색하기 때문에 이러면 그거는 뭐요? 낫기를 선택하는 거요? 안 낫기를 선택하는 거요? 그거 안 낫겠다는 얘기야. 왜? 자기가 뭐 그렇게 잘났나? 주책되기 싫다는 거지. 나는 점잖은 사람인데. 점잖은 사람이요. 점잖은 것이 뉴스타트에 가장 해로운 거예요. 왜? 그거는 젊지 않은 것이니까. 그래서, 예. 그래서,
그래서 저는요, 엄청 점잖은 사람이었어요. 제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댕길 때, 예, 이제 하숙집을 구하러 댕겨야 돼. 그 신촌바닥에. 예. 댕기면 하숙집 주인이 만나서 이렇게 인상을 봐. 그래서 날라리 같이 생기면 골치 아프다가 안 받아줘. 제가 가는 집은 다 받아줘요. 왜 학생 점잖게 생겼다고. 예. 이 점잖게 생겨가지고요, 그 병원에서, 세브란스 병원, 그 큰 병원에서 환자들이 제가 이제 가운을 입고, 학생도 흰 가운을 입거든요. 가운을 입고 있으면 환자분들이 다 저보고 과장님이라고 그래. 학생인데. 예. 그래 놓으니까 과장님들이 열받아가지고 저를 그렇게 미워하더라고. 그래서 환자들 앞에 아침에 이제 회진 돌 때 저한테는 꼭 대답할 수 없는 어려운 질문을 해요. 그래가지고 이 자식은 멍청한 학생에 불과하다. 내가 과장이다. 그래서 제가 그런 핍박을 좀 받았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 점잖할 때는 제가 병이 제 몸에 15가지가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는 제가 점잖합니까? 저는 워낙 점잖해가지고 워낙 점잖한 사람이라 주책을 떨어도 사람들이 점잖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 주책을 이제는 점잖한 거 그리고 멀어요. 저는 일단 뭐요? 자, 일단 웃고 살자. 일단 웃어야 웃어야 돼. 그리고 노래 부르자. 그래서 막 즐겁게 웃어보자. 하여튼 제가 제일 크게 제일 안점잖게 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아직도 많이 점잖해. 그래서 점잖을수록 재미없어. 아빠가 안 돼. 아시겠죠? 그래서 이 뉴스타트는 나의 뇌파 생체 전자파를 어떻게 적극적으로 어떻게 알파파를 유지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뉴스타트는 이렇게 재밌는 거예요. 재밌게. 투병은 재미있어야 성공하는. 그래서 우리가 재미있으려면 조금 주책기를 어떻게 부려야 되는데, 보통 주책이라는 말의 진짜 뜻은 뭐예요, 그거? 술 먹고, 술 먹고 난동 부린다는 게 그 주책이라고 그래요. 근데 우리 뉴스타트 주책은 그게 술 주자가 아닙니다. 술 주자가 아니고 주님 할 때 주자야. 그게 무슨 뜻이냐면 내가 주책을 좀 떨어도 주님이 책임지는 것이다.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 그랬어요? 점잖은 유대인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이게 문제야. 누구를 제일 좋아했어요? 어린아이. 예, 솔직하게 자기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고, 예, 솔직하게. 그래서 너희가 어린아이처럼 대하라. 그게 이제 진짜 주님이 책임지는 주책. 어린아이 같은 주책. 그래서 여러분들도 서로가 서로의 주책을 어떻게 받아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주책 뜨는 사람이 진짜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그런데 제일 안 낫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게? 같은 동기생들이 주책을 좀 저거 주책이네. 이런 사람들 유전자 절대로 안 켜줘. 아시겠죠?
그 남이 주책 부리면 나도 어떻게 따라서 주책으로 받아주고 그래서 서로 웃고 그래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 재미있는 시간, 그렇죠. 알파 바로 내 생체 전자파가 변하는 시간을 여러분이 선택하시면 여러분 유전자는 알파파가 되면 회복되게 돼요? 있어. 있어.